사람이 살면서 어째 할 말 다 하고 사노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할 말 좀 하면서 살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말을 절제할 수 있는 부분에 그 가트라인이 어디까지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다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말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. 누가 하지 마라 하라 할 일이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말을 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때가 온 거죠. 말의 질량이 약할 때는 말을 해가지고 이 어느 정도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말의 질량이 워낙 커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의 내가 그걸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. 이게 무서운 겁니다. 그래서 말은 절제할 때는 내가 절제를 하는 게 낫고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것도 괜찮은데 책임 또 내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가 있다. 그래서 말은 막 해가지고 이렇게 내한테 돌아오는 이는 그 이 화살이 내를 어렵게 한다. 말을 잘못하면 나를 어렵게 하고 말을 잘하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주 높은 자리까지 만들어줍니다. 그런데 말을 잘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잘하느냐면 내가 잘하려고 한다고 잘 안 돼요. 말은 내 질량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무식하면 무식한 말이 나올 것이고 질량이 낮으면 낮은 말이 나올 것이고 질량이 높으면 높은 말이 나오고 꽉 찼으면 그 말의 질량은 꽉 차게 나오는 겁니다. 요거지. 뇌를 갖추어야 되는 원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. 말과 행동이 내 자신이 갖춤이 모지려면 정확하게 나온다. 틀리지 않게 나온다라는 거죠. 그래서 말을 잘못 해가지고 화를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은 내가 알아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. 화를 안 입으려면 안 하면 화 안 입습니다. 안 하면 근데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불이익을 또 당하죠.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안 하면 내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지죠. 이런 거기 때문에 말의 지금 중요성 지금부터 이제 우리 홍이 인간들한테는 말하는 것이 내가 살아나가는 데 직결된다라는 거죠. 내한테 인연이 왔다면 인연한테 말을 들을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자리가 있고 들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겁니다. 이걸 정확하게 분별을 할 때는 갑이냐 을이냐를 먼저 짚어보라는 거죠. 내가 갑이냐 을이냐. 을은 듣는 것이고 갑은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을인데 내가 막 이야기를 한다. 그만큼 불이익이 옵니다. 갑은 항상 내가 말을 해서 상대를 도와줘야 돼요. 그러면 그 복을 내가 받습니다. 윗사람은 아래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래 사람을 위해서 사는 법칙이 말을 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질량을 주는 겁니다. 아래 사람이라고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말을 해서 질량을 주는 게 아래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.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은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을 해줬을 때 이롭게 되는 것이지 돈을 주는 게 이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. 물질을 줘서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 이롭게 하는 겁니다. 그 사람한테 힘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 독을 줄 수도 있는 게 내 말이에요.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홍이 인간들한테 숙제가 주어진 거죠.
말만큼 중요한 거는 세상에 없다.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. 네가 아무리 똑똑하든 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에서 벌써 그 실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똑똑다고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. 말을 하면 그때 결과가 나와요. 그러면 내가 결과를 안 좋게 지금 이루어지는 사람들 입 닫으세요. 내가 말을 해갖고 결과가 안 좋게 일어난다. 무조건 입 닫아. 말을 해서 상대를 아주 즐겁게 하고 고맙게 해준다. 그러면 입을 여세요. 근데 우리가 말을 하는데 또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가 있어요. 그 나누세요. 나누는 거. 나누는 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나누는 겁니다. 절대 사람이 떠나지도 않고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. 나누는 거. 많이들요 한 3년 동안 경험을 했을 거예요. JV클럽 활동을 하면서 서로가 나누라 그랬더니 나누지를 안 하고 어떻게 했느냐면 전부 다 내가 가르치려고 들었고 이끌려고 들었어요.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? 떠나버렸어요. 내 주위에서 사람이 다 시간이 가면서 떠나버린다. 근데 여기에 지금 창원에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나누려고 그랬어요. 처음에 가르치려고 들고 이끌려고 그럴 때 사람이 좀 떠났어요. 그러다가 언제부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 나누었습니다. 나누니까 어떻게 된 사람이 늘어났어요. 나누면 늘어나고 그런 자리는 서로 오고 싶어 하게 돼가 있습니다. 근데 누굴 이끌려고 내가 이 내 방법으로 이끌려고 들고 내가 가르치려고 들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다 떠납니다.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내 곁을 왜 떠나는지 지금 요 근본을 지금 이게 찾고 있는 중이에요. 우리 분명히 이게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. 자연의 법칙을. 일곱 살 때까지는 부모님 멋대로 자식을 끌고 가라. 일곱 살까지. 근데 일곱 살부터 14살까지는 30%는 나누어라. 의논하고 나누어라는 거죠. 70%는 네가 끌고 가도 됩니다. 근데 14살부터 21살 때까지는 70%를 나누어야 돼요. 이 자연의 법칙에 0.1mm도 안 틀리는 겁니다. 이걸 오버했을 때 자식과 내가 어려워진다. 그래서 이 21살 때까지는 70%는 나누고 30%를 우리가 내 부모의 뜻대로 이끌면 쫙 합니다. 관계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. 근데 21살이 지났다. 100% 나누세요. 왜? 기본적인 성인이 됐습니다. 기본 지식은 지가 갖출 거는 다 갖춰갖고 성인이 됐다라는 거죠. 요럴 때는 부모님도 자식을 존중해야 됩니다. 존중하지 않고 부모님 방법으로 끌고 갈라 그러면 하는 만큼 자식이 나한테 등을 돌린다. 한 집에 산다고 지금 이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. 한 집에 있어도 생활상 환경상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지 부모님이 잘못하면 잘못하는 만큼 정확하게 내하고 멀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떠나요. 자기 행편이 환경이 맞아지면 떠난다 이 말이죠. 그래서 1인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. 이 사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왜 1인으로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느냐 하면 존중해 주지 않는다. 부부가 왜 지금 멀어졌느냐? 존중해 주지 않는다. 존중 안 하는 거죠.
내 방법대로 안 한다고 성을 내지를 않나? 어? 내 방법대로 끌고 가려고 들지를 않나? 어?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나를 아리키려고 들지를 않나? 내 인생이 있고 당신 인생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상생을 내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자기 인생으로 끌고 가려고 주장을 하고 끌어 땡깁니다. 떠나죠. 왜?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되거든요. 나도 모르게 이게 발동하는 겁니다. 이게 자연의 이치고 지금 후천시대는 정확하게 이제부터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가게 돼 있다. 역행은 안 돼. 없어.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. 누구든지 존중해야 돼.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내한테 적을 만들 것이다. 뭐 어디까지 존중하냐? 우리 집에 청소하는 청소부도 존중해라. 존중해야 된다. 존중하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갖고 비굴하게 하는 거 이건 다른 거죠. 비굴하지 마라 이 말이 존중해라. 그러면 이제 시장에 저 고기 파는 생선 파는 아주머니도 존중해야 됩니다. 왜? 그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 이 사회가 만들어졌고 오늘날에 내가 있는 거예요. 모든 국민들의 자기의 자리에서 노력을 한 이 결과가 오늘 내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이것이 국제사회거든요. 존중해야 된다. 이걸 지금 우리가 공부를 안 하게 되고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여기서 더 잘 사는 방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. 사람을 존중할 때 내 삶도 좋아지고 사람을 존중할 때 내 인생이 꽃핀다. 이거는 5000년 역사가 이루어내는 결과입니다. 5000년 동안 입이 있어도 말을 안 했어야 되고 내가 있었어도 존재가 없듯이 살았어야 됐고 내가 비굴한 것 같아도 할 수 없이 이겨냈어야 됐고 이게 우리 조상님들 5000년 역사입니다. 그 역사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이 대한민국에 이만한 힘을 키웠고 이 땅 몇십 년 만에 후손들을 배양해서 이 나라와 우리 홍익 인간들을 이만큼 교육 수준을 올려놓고 누구든지 지식사회, 지식인이 돼갖고 있는 사회다 이 말이죠. 지식인은 내가 저 하바다 대학 나왔다고 지식인이라고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. 하바다 대학 나온 지식인이 있는가 하면 고구마 장사하는 지식인 또 있습니다. 생선 파는 장사 이 아주머니 할머니 지식인 또 있는 거예요. 이분이 대학 나와서 생선 판다고 지식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 자리에 있으면 내한테 주어진 환경을 갖춘 요 지식이다 이 말이죠.